Seeing none.3기. 있겠습니다. 아.
참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제제일 거부내 온 선두선
비롯보 삶은 수도로 보현보 삶이 진주 어차법해 운진해 상수비로 자나불 어려마장 세계해 소화장 엄대번주 시방호 강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원굴 환경 강설 제60권째 입법개품 제1 39품 중에 입법개품이 마지막이죠. 대개 이제 보현행품까지 이제 곁들이면은 뭐 40품으로 계산합니다만은 대개는 80권 환경 하면 이제 입법개품이 마지막 품입니다. 그것이 무려 권수로 21권이나 돼요. 그런데 오늘 이제 60권, 첫 권이 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선제동자가 구법행각하는 그 내용인데 53선지식을 한 분 한 분 이제 칭견하러 가고
또 거기서 본문을 듣고 질문을 하고 뭐 이런 그 환경 전체에서 보면 제일 아주 재미있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 할까. 그래서 소설로도 또는 영화로도 그렇게 만들어졌던 그런 그 환경이라고 한 것이 소위 입법계품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서 쭉 이제 계속 되겠는데, 이 책이 이제 첫 권이 이렇게 이제 저만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서문을 펴서 저만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아주 좋아서 특별히 부탁한 바도 있습니다. 서가모니 가장 높으신 세존, 일체 공덕을 갖추시니 보는 이의 마음이 청정하며 큰 지혜 회양하도다. 이래의 크신 자비로 세간에 출현하시어 널리 중생을 위하여 가장 높은 법륜을 굴리셨도다. 여러께서 수없는 겁 동안 부지런히 고행하여 중생을 위하셨으니 어찌하여 모든 세간들이 큰 스승의 은혜를 갚을 수 있으리요. 차라리 한량없는 겁 동안 모든 악도의 고통을 다 받을지언정 마침내 열애를 버리고 벗어나기를 구하지 않으리로다. 차라리 모든 중생을 대신하여 온갖 고통을 다 받을지언정 마침내 부처님을 버리고 안락을 구하지 않으리로다. 차라리 모든 악도에 있으면서 항상 부처님의 이름을 들을지언정 선한 길에 태어나 잠깐이라도 부처님 이름을 듣지 못하면 원치 않으리로다. 차라리 모든 지옥에 다 태어나 낱낱이 수 없는 겁을 지낼지언정 마침내 부처님을 멀리 여의고 악도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지 않으리로다. 일체 모든 악도에서 오래 있기를 어찌하여 원하는가. 열애를 칭견하고 지혜를 늘리려 함이로다. 만약 부처님을 칭견하면 일체 고통을 소멸하고 모든 열애의 큰 지혜 경계에 능히 들어가게 된 만약 부처님을 칭견하면 일체 장애를 다 떠나고 다함없는 복덕을 길러서 보리도를 성취하리라. 여러께서는 영원히 일체 중생의 의심을 끊고 그들이 좋아하는 마음을 따라서 모두 다 만족하게 하도다. 서문 읽다 읽다 이렇게 좋은 서문 처음 또 보네. 이제 환경이 우리 저 강설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였고 그리고 보살이 성불해가는 과정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부처가 되는 내용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이 십신, 십주, 십행, 십평, 십지, 등각, 묘각 까지 쭉 이제 긴 이야기가 있었고 품도 여러 품이 있었는데 그것은 보살이 성불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입법계품 이것은 선제동자라고 하는 평범한 청년이 비록 동자라고 했지만은 평범한 청년 그 사람은 우리 보통 중생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중생이 성불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부처가 부처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보살이 보살되는 성불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중생이 성불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참 순서가 어떻게 보면 뒤바뀐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부처님의 세계를 처음에 이제 그린 것은 그건 이제 이미 부처님이 성불하는 과정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이제 거과 권락 생신부이라
아주 아름다운 경계, 아주 정말 인간이 이르러 갈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정신세계를 펼쳐 보임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나도 닮아가고 싶어하고 따라가고 싶어하고 거기서 신심을 내게 한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세계를 처음에 무조건 그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또 거기서 한 발자국 물러서서 보통 보살들 조금 이제 발심해가지고 아주 우리 수준보다도 좀 더 나은 사람들이 성불에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서도 말하자면 그 일대사 인연을 다 끝내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주 새카만 중생이 발심해서 성불에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입법계품입니다. 아주 그 조직이라든지 체계가 환경은 길지만은 참 그게 잘 짜여져 있어요. 그러한 것을 이제 여러분들 이 책 받아놓고 안 읽는 일은 없겠죠. 우리 저 화엄 행자들은 뭐 여기서 하는 것은 잠깐 이렇게 그 맛만 보는 것이고 정작 많은 시간들 집에 돌아가셔서 많은 시간들은 우리 교재도 예습 복습을 다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수적으로 받는 환경 강설책도 한 달에 한 권씩이니까 이것도 잘 읽으실 줄 믿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염화실지 이것도 역시 스님들이 공부하는 환경 공부의 내용을 그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공부하는 건데 그것을 또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니까 또 이렇게 해도 환경 공부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와 같이 풍부하게 그 어떤 그 교재라든지 온갖 참고서를 이렇게 제공하기라고 하는 것은 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래 아시고 잘 그냥 쌓아놓지만 말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 저 나를 깨우는 108배 이것도 우리 저 불교 TV에 늘 나오죠. 이거 보면서 같이 하면 좋겠네요. 이거 나올 때. 그리고 그 선물로 또 가져왔고 또 이제 불자라면 누구나 BTN 붓다회 이거 잘 아시는 내용이죠. 전번에도 있었던 일이고 사실은 우리 저 여기 저 문수선원에서 우리가 그 환경 공부하는 우리 불자님들은 숫자도 상당히 많고 매달 그 들어오는 회비도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매달 500만 원씩 이제 보냅니다. BTN만 보내는 게 아니고 BBS도 보냅니다. 그것만 해도 1000만 원을 불교 방송 미디어에다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제공을 해서 불교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그렇게 몇 년째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 일이라서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낸 회비가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숙지하시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또 부탁에 가입해가지고 또 내면은 복이 뭐 더블로 생기죠. 얼마나 근사합니까? 좋죠. 우리 화엄 행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곁들여서 부탁드리고 국장님은 설명하려고 하다가 그만 어디 가버렸네요. 되게 바쁜 모양이에요. 일부러 오셨는데 그다음 이제 오늘 그 새 교재 받았죠. 벌써 우리가 만든 교재로서 21권, 화엄경 81권 중에서 80권 중에서 21권째입니다. 상당히 많이 왔어요. 이 책은 이제 세 권을 묶어서 한 권으로 해서 7권이 됐지만은 이제 화엄경이 7처 9회 39품 그러죠. 흔히 7처 7곳에서 법문을 하시는데 한 곳에서 세 번을 하신 게 돼가지고 보광명전이라고 해서 그 법당에서 세 번 하신 게 돼가지고 7처
그리고 횟수는 9회가 됩니다. 그래서 9번 가운데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4회 야마천궁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야마천궁으로 올라갔어요. 야마천궁에 올라가서 올라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야마천궁에서 개성으로 각 지방 보살들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10행법문. 10행법문이 이제 이 책 안에 쓰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서 10무진장품이 쓰러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 책은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마천궁에서 6, 6, 6, 그 다음에 4, 그렇게 되어 있죠. 6, 6, 6, 4, 4회, 4회의 4품, 그래 6, 6, 6, 4,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뒤에 그 구성표에서도 잘 나와 있고 또 그 강설책에도 구성표가 있어서 잘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주변 이야기는 가능하면은 생략하고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제 새 교재를 받았으니까 전체적인 그 여행 우리가 여행을 떠난다면은 그 갈 곳의 그 여행지 지도를 소개를 먼저 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여행지 지도를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뭐 직접 들어가서 이제 구경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환경 맛을 제대로 느끼는 것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감동하고 눈물을 흘릴 경우가 되면 눈물도 흘리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수박을 한 덩어리 놓고 이건 뭐 박씨가 심은 거다 이건 이제 이웃집에 이씨가 심은 거다 뭐 이런 거 설명해봐야 별로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 수박 한 숟가락이라도 그 파먹는 것이 중요하니까 저는 늘 그 경전 같은 거 그 대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뭐 해제라든지 경전의 주변 상황이라든지 그 세세한 게 그 잘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알고는 있어야 하지만은 또 많이 생략을 하는 그런 편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대방울 화엄경 제19권 권 제19 이제 옛날식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19는 야마 승 야마 천궁품 야마천이라고 하는 하늘에 올라가는 내용 그런 뜻입니다. 야마 천궁이라고 하는 곳에 부처님이 올라가는 내용. 법회 주변이라 법회가 주변하다. 이시에 그때 항상 그때입니다. 우리로서는 지금이에요. 어제 공부하신 분은 어제고 내일 공부하실 분은 내일이고 우리처럼 항상 공부하시는 분은 항상 지금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때 이시에 세존이 뭐 2019년 2월 1일 그게 아니에요. 경전은 상설변설이라 특히 화엄경은 이게 뭐 문자로 설한 것이 진짜가 아니거든요. 요거는 안내서고 진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법계 모든 것 법계라고 부르죠. 법계 모든 것이 그대로 법을 설하고 있고 항상 설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상설변설이지만은 또 그것을 이제 형식적으로 글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또 이렇게 문자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한 부분만을 가지고 보면은 모순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치우치지 말고 보면은 모순이 아니에요. 그게 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시 하는 말도 그때 항상 그때입니다. 항상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예요.